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도 프롬프트 작성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퍼펙트 프롬프트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챗GPT를 더 잘 쓰고 싶으시다면 재생 목록의 챗GPT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챗GPT 제대로 사용은 하고 싶은데 아직도 뭐라고 입력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챗GPT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법을 물어보십니다. 때문에 제가 이미 이 방법과 팁들에 대해 직접 영상으로 몇 번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허나 아쉽게도 이 영상들을 보고도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거나 여전히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의 고민을 아예 끝낼 수 있게 도와줄 플러그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프롬프트 퍼펙트입니다.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플러그인 스토어에 가서 프롬프트 퍼펙트를 설치해줍니다. 이 플러그인도 파퓰러 카테고리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사용자가 많은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얻기 위해 지난번에 알려드린 AI 플러그인즈 HQ에 들어가셔서 프롬프트 퍼펙트를 검색하신 뒤 자세한 설명이나 사용법 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직접 프롬프트 퍼펙트 플러그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 앞에 퍼펙트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퍼펙트 단어로 플러그인이 활성화가 되어 사용자의 입력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프롬프트로 입배가 아픕니다. 약국은 모두 닫았습니다. 집에서 복통을 가라앉힐 수 있는 민간요법은 뭐가 있나요? 라고 다소 일부러 완성도 낮은 문장을 입력해보겠습니다. 문장 앞에 퍼펙트라고 쓰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퀘스트 창을 보시면 제가 입력한 부분, 그리고 리스폰스에서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가 새로운 프롬프트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퍼펙트가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보다 세세하고 짜임새 있게 바꿔준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어떻게 해야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에이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꿀지 궁금합니다.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입력한 것처럼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값까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제가 판매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관련된 통상적인 부분을 요약해 알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챗GPT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나요? 하고 앞선 질문들과는 다르게 제가 일부러 문장 구성을 올바르게 하고 짜임새 있는 프롬프트를 입력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리퀘스트 없이 바로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값을 도출하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 프롬프트라고 인식했기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밑도 끝도 없는 프롬프트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챗GPT로 마케팅 전략 구상하기 라고만 요청해보겠습니다. 바로 리퀘스트에 들어가 프롬프트를 수정하여 입력된 결과값을 도출하는 모습입니다. 결과값도 큰 맥락에서는 방금 전에 프롬프트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달라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롬프트 퍼펙트를 사용해보면서 확실히 프롬프트 입력에 미숙하거나 아직 챗GP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확실한 효율을 보일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VS 코드 확장 생성기를 설치하고 싶은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입력해봤습니다. 리스폰스 부분에서 잠깐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았지만 프롬프트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가 어울리는 프롬프트 퍼펙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사소한 질문을 하나 더 해봤습니다. 자동차 기어가 N에 있는데 엑셀이 안 밟혀요 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문장 앞에 퍼펙트를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결과값이 생성이 됩니다. 오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용하실 때 항상 퍼펙트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상황을 설명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해답을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프롬프트 퍼펙트에 제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비단 챗GPT를 위한 프롬프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AI 서비스나 툴을 위한 프롬프트와 호환이 잘 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도 프롬프트 작성에 따라 결과값이 천차만별하게 달라지는데 과연 프롬프트 퍼펙트가 미드저니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생성해줄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달빛 아래 슬퍼하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생성해주세요 하고 요청했으며 리스폰스의 텍스트 부분에 있는 수정된 프롬프트를 복사하여 미드저니에 입력해보겠습니다. 복사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입력하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대로 잘 나온 것 같으십니까? 이 다음에 보여드릴 결과물을 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떠십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와는 느낌이 다르고 퀄리티 또한 확연히 올라갔다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희 앱 디자이너분이 퍼펙트 프롬프트로부터 받은 프롬프트에 좀 더 자세한 요청사항을 넣어 만든 결과물입니다.
원래 미드저니를 사용할 때 퍼펙트 프롬프트가 준 프롬프트보다 더욱 디테일한 사항을 함께 기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아직 다른 서비스에 입력할 프롬프트까지 완벽히 호환된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리튼의 AI 스토어에도 퍼펙트 프롬프트와 비슷한 기능이 달빛 프롬프트 닥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프롬프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하여 더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제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퍼펙트 프롬프트에 입력했던 챗GPT로 마케팅 전략 구상하기 프롬프트를 여기에도 그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맨 첫 문단을 보시면 됩니다. 목표의 기간, 타겟, 기업 가치 등을 고려하여 챗GPT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해 주세요 라고 수정이 된 것이 보이십니까? 역시 리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챗GPT를 유료로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리튼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신 퍼펙트 프롬프트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영상으로 다뤘던 프롬프트 작성 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프롬프트 작성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퍼펙트 프롬프트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